영매체 류디거. 조만간 수비수 최고 연봉자 될 것. 안토니오 류디거가 다음에 여름 첼시를 떠나면 수비수 중 최고 연봉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 영국 데일리 메일은 10일 첼시와 계약이 곧 만료되는 류디거는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레알 마드리드, 파리 생제르맹, 바이에른 뮌헨, 유벤투스 등 빅클럽들이 내년 1월부터 그에 접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. 현재 류디거는 첼시에서 주급은 1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다. 현재 수비수 중 최고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는 마티이스 더리우트로 40만 파운드에 달한다. 하지만 류디거는 다음으로 계약하는 팀에서 더리히트의 주급을 훨씬 넘는 50만 파운드의 주급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데일리메일은 예측했다. 특히 류디거는 올 시즌 이후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다. 때문에 그를 영입할 팀들은 이적료를 대폭 아끼는 대신 그의 주급을 올려줄 여지가 충분하다. 이 매체는 다음에 떠나는 류디거의 미래는 곧 결정될 것이라며 첼시는 최근 류디거가 거절한 14만 파운드 재계약 제안 이후 새로운 제안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. 양승현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 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